전통 천연 염색 색제 예술의 연구의 총무 허선영입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이 행사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김선우 환경경제 부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순영 문화정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금빈 지사 사모님이신 박승연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양성원 교육감님 사모님 김현순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구의 신영근 부원님을 소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구의 김희연 부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이신 윤두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작가협회 강익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라일락지의 김신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한국문인나협회 제주지의 고정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등선원 재영선님 스님을 소개합니다. 신성학원 총동문회 현은자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담 서예 교수이신 상고 박동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악법인 전통천연염색색제예술연구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는 제5회 탐라의 고음빛깔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관계로 국민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악법인 전통천연염색색제예술연구회 문혜순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천연에서 얻어지는 여러가지 다양한 색감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 생활에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격려가 우리 제주의 전통색과 염색을 지켜나가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연색이 담백한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회원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환경경제부지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제 다섯 번째 천연염색 전시회 탐라의 고음빛깔전 열리는데 작년에는 아마 세계 자연보존총회기간에 동시에 개최돼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사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왜 이 행사의 타이틀을 탐라의 고음빛깔전이라고 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혜수 회장님께서 저를 이 행사에 초대해 주시면서 초대장을 보니까 그때서야
아, 이 행사의 명칭이 강나의 고은비깔전이구나. 그걸 알고, 왜 제주의 고은비깔전도 있고, 영주의 고은비깔전도 있고, 한데, 왜 강나의 고은비깔전이라고 정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 해상왕국 강나는 해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우리 해상을 점령했던, 해상을 개척했던 그런 우리 선조의 왕국입니다. 바로 그 개방과 포용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에는 역사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몇십 년 만에 이제 인구 60만을 달성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관광산업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이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관광객 1000만 명, 외국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탐나의 포용과 개방정신, 오늘의 재현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면서 우리 제주는 하와이, 오키나와, 발리보다도 양적으로는 더 많은 관광객을 보유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 성장,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는데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길은 문화, 예술, 역사, 우리가 가진 인문학적인 가치를 세계인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색채예술연구회가 자리를 잡고 우리 선조들의 염색기술, 의상, 옷감 이런 것들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서 또 매년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도정에 몸담고 있는 현상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주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명주상박에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는 길을 바로 이런 민간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이 우리 제주를 세계의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축사는 여기서 마치고 특별자치도 우금민 지사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제주 여인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는 굳이 제 입을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바쁜 중에 이런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본인들에게는 그만큼 고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행복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많이 열성적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바쁜 중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동호회를 만들고 또 그 동호회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고 역사적인 사명도 함께 수행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그 희열은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예수 단장님이 항상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시는 걸 저는 옆에서 가끔 듣습니다. 문 단장님도 대단하시지만 지금 오늘 사례를 보시는 이 허준영 총무님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말이 빠르지도 않고 소리가 크지도 않은데 할 얘기 다 하십니다. 총무님께 박수 드립니다. 제가 여러 장소에서 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문 단장님 아까 인사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우리라는 거 생각 못하셨죠. 그동안 닦아놓으신 공덕이십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4년은 2013년보다 밝고 환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